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순환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공기의 순환, 우리 들이마시는 산소, 내쉬는 이산화탄소, 이 순환 프로젝트 다섯 번째 이야기 하는데요. 오늘 영상의 제목이 폐활량이 암 환자를 살린다 이거든요. 폐활량, 폐의 사이즈라는 의미인데요. 뒤에서 더 이야기할 거지만, 폐활량이 암 환자를 살린다. 오늘 이 주제인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암 치료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하시죠. 등산하시는 분도 있고, 달리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웨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 운동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운동을 암 치료를 위해서 하는 이유가, 아, 이 운동이 예를 들어 등산이 암 치료 성적을 올렸다. 또는 달리기가 암 치료 성적을 올렸다. 이래서 하는 게 사실 아니죠. 간접적인 어떤 효과들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체력을 좋게 하면 암 치료에 더 성공률이 높다. 그 다음에 내가 암 치료하는 이 과정을 더잘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간접 효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폐활량이 암 환자를 살린다 이 영상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하는 운동은 따로 있다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은 심지어 암치료 성적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올린다. 생존율을 더 올린다라는 연구 결과들까지 있는 운동이에요. 결국 폐 스트레칭 운동인데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되는 운동, 암치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운동을 모두가 하시게 되는 게 오늘 영상 제가 준비하는 목표입니다. 저도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볼게요. 자, 폐활량이 암 환자를 살린다이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영상의 구성을 첫 번째, 폐활량이 실제로는 정말 뭔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 폐활량이 암치료 성적을 올리는지 그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 이 폐활량이 큰게 암치료 성적을 올린다고 하니까 이 폐활량을 크게 하는 거, 폐를 스트레칭 하는 거, 이 운동법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폐활량이 뭔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폐활량은 폐가 활동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그냥 활동하는 양이 아니라 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양을 폐활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폐는 여러분 풍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쪽에 공기를 담는 풍선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 풍선에다가 공기를 최대한 집어넣었다가 산소를 최대한 넣었다가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배출했을 때 폐가 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양이 폐활량이에요. 그래서 암 수술하신 분들 수술 전에 모두가 이 검사하죠. 폐활량 검사. 어떻게 해요? 자, 가서 숨 들이마시고요. 최대한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해서 내쉬는 날숨의 양을 측정해서 폐활량을 측정해요. 자, 우리가 들이마시는 양을 측정하는 것보다 내쉬는 양을 측정하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들이마신 다음에 최대한 내가 모든 이산화탄소를 다 내보낸다 했을 때그 이산화탄소의 양이, 그 공기의 양이 바로 나의 폐활량이에요. 그럼 이거는 개개인이 다 다르겠죠. 자, 우리가 보통 숨을 쉴때이 폐활량을 다 이용해서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쉬는 분이 있고, 그래도 뭐이 정도 쉬는 분이 있고, 그런데 내가 최대한 할수 있을 때의 양이 폐활량, 나의 폐의 사이즈다. 자, 그러면 자, 개개인이 어떤 분은 이 공기주머니를 평소에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큰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정말 작게 숨을 쉬어서 이 공기주머니의 사이즈가 작은 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 공기주머니, 나의 폐의 크기는 풍선이기 때문에 내가 숨을 크게 쉬면 쉴수록, 내가 많이 내쉬면 내쉴수록 이 공기주머니, 공기그릇의 크기는 커지는 겁니다. 자, 이게 폐활량인데요. 이 폐활량, 나의 폐의 크기의 사이즈가 바로 우리의 암의 성적, 나의 생존율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된다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폐활량이 폐의 사이즈가 정말로 암치료 성적에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냐, 자, 궁금하시잖아요. 우선은 제가 암치료 성적과 직접적인 연관 이전에 중요한 연구들 이야기 짧게 좀 해볼게요.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의 건강 상태를 연구하는 역학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연구들 여태까지 해온 연구 중에 가장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레이밍햄 신장 연구라는 게 있는데, 이 연구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프레이밍햄 지역에서요, 1948년부터 사람들을 2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를요, 오늘부터 해서 20년 동안 2년마다 혈압 체크하고 콜레스테롤 체크하고 몸무게 체크하고 심전도 찍고 폐활량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2년마다 저를 계속 관찰해서 20년 관찰한 데이터인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을 관찰한 게 아니라 몇 명을 관찰했냐면요, 5209명.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0년 데이터를 모아놓은 역학 연구인데, 자, 혈압, 뭐 콜레스테롤 이런 거 해서 뭘 했겠어요? 심장 연구를 하려는 게 사실은 목적이었어요. 자,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뭐 몸무게, 이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들이요. 자, 심장 질환, 관상동맥 질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거를 관찰하려는 연구였는데, 자, 이 연구가 대단한 게요, 20년 데이터가 축적된 거기 때문에 이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논문만도 1200편이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연구예요. 그리고 이 연구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혈압 약 드시는 거 기준들, 고혈압은 얼마 이상이면 약을 먹어야 된다, 콜레스테롤 얼마 이상이면 약을 먹는 게 건강에 더 좋다, 이런 기준이 세워진 게 이 연구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들을 20년 동안 진행하고 나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이 나왔어요. 자, 뭐냐면, 자, 심장 질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망률, 자,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자, 그 모든 사망률에 가장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거는 콜레스테롤도 아니었고 혈압도 아니었고 몸무게도 아니었고요, 그 사람의 폐활량이었어요. 자, 폐활량이 큰 분은 사망률이 낮고, 뭐든지 폐활량이 낮은 분은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사망률에 있어서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자, 그런데 심장 질환을 만약 그분이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심지어는 더 높아요. 자, 제가 숫자로 몇 배 높다 이렇게 제시를 안 하는 이유가요, 폐활량은 사이즈마다 점수를 매겨서 늘어나는 비율에 따라 생존율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두 배 높다, 그냥 딱 세 배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낮은 분하고, 폐활량이 가장 낮은 분하고 가장 높은 분의 차이가 적어도 세 배 이상 나요, 생존율의 차이가. 근데 모든 생존율의 차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인자로 나오는 게 나의 폐 사이즈, 폐활량이더라는 게 프레이밍햄 연구 결과였어요. 자, 이 프레이밍햄 연구는 20년간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거였다고 그러잖아요, 40세 이상의 사람들. 그런데 이거 말고 그 이후에 나온 심폐질환 관련한 역학 연구에서 대부분 다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폐활량이 사망 이유와 상관없이 모든 사망률에서 가장 중요한 단독 사망률을 결정하는 인자로 나와요. 자, 그 이후에 28년은 사람들 추적 관찰한 버팔로 연구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폐활량이 심장질환이든 무슨 질환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사망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 결과가 나옵니다. 뭐가요? 그 사람의 폐의 사이즈. 폐의 사이즈가 작은 분은 사망률이 높고, 폐의 사이즈가 큰 분들은 사망률이 낮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치료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있는가? 많아요. 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폐활량하고 암치료 성적하고 관련성이 있나 연구들이 많은데, 어떤 연구에서 가장 많겠어요? 당연히 폐암에서 굉장히 많겠죠. 비소세포 폐암이나 소세포 폐암이나 폐활량이, 수술 전 폐활량이라든지 수술 후 폐활량이 다 생존율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많고요. 자, 위암 같은 경우도요, 수술 전 폐활량이, 자, 수술 후에 이 사람의 생존율에 가장 중요한 인자로 나와 있는 역학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위암하고 또 폐암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암들도요. 자, 어떤 암일수록 이 폐활량이 여러분들 생존율하고 관련이 많냐면, 항암을 오래 하게 되는 경우에 암 환자인 분들이거나, 자, 수술의 결과가 합병증을 많이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수술일수록 그 사람의 생존율은 폐활량, 폐 사이즈와 관련이 높다라는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암을 하고 나서의 합병증을 버티는 힘이라든지 큰 수술을 받고 나서 몸을 버티게 하는 그 힘이 폐활량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폐 사이즈가 큰 분은 그 모든 합병증이라든지 힘든 것들을 잘 버텨내고 암 생존율이 높고, 폐 사이즈가 작은 분들, 폐활량이 작은 분들은 이거를 잘 못 버텨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 항암 때문에 힘들고 수술 후에 합병증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실 거고 좀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장 중요한 암 치료 성적하고 가장 관련이 큰 게 뭐라고요? 나의 폐 사이즈, 나의 폐를 늘리는 것, 나의 폐를 크게 만드는 게 나의 생존율을 가장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폐활량, 폐 사이즈가 여러분 생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체중이 암 환자를 살린다 방송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몸무게가 오히려 나가는 분이 암 치료를 더 잘 버텨내고 항암 합병증이라든지 수술 합병증을 다 잘 이겨내고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체중이 나가는 분들이 더 잘 버티는 거다. 이 폐활량도 마찬가지로요. 이 폐활량이 큰 게 결국은 암을 버티고 치료를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른 분들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사실 마르면 좋을 것 같은데 마른 분들 다들 몸이 다 작아지세요. 본인들도 느껴요. 다 이렇게 약간 몸이 굳고요. 이 가슴 흉통이 작아지는 걸 다 느끼거든요. 체중이 빠지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대부분은 이 폐활량이 작아져요. 가슴 흉통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 체중하고 아마도 이 폐활량은 큰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있는 분들, 가슴 흉곽이 그래도 버텨주는 분들이 암치료 성적이 더 좋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 폐 사이즈를 늘리는 운동을 하셔야겠죠. 그럼 지금 이제 세 번째 운동 방법 들어가 볼게요. 이 폐활량 키우는, 나의 폐 사이즈를 키우는 운동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편한 자세로 일단 앉으시면 돼요.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 방바닥에 앉으셔도 돼요. 자, 편한 자세를 하는데 이 폐활량 크게 하는 운동은 이렇게 가슴을 내밀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요. 살짝 숙이고 하는 운동이에요. 자, 편하게 앉으신 다음에 자, 알람은 처음에 10분을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셨다. 숨을 내쉬면 되겠죠. 자, 이제 세부적인 방법 들어가 볼게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폐활량은 뭐로 측정해요? 내쉬는 양으로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폐활량은 날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숨을 내보내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 포인트 하나 짚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내보낼 때는 입으로 내보내도 되는데 자, 들이마실 때는 반드시 코로 들이마신다. 자,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반드시 코로 들이마신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잡고 운동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알람 10분 맞춰놓고 편히 앉은 자세에서 코로 들이마셔요. 자, 여러분들 자, 최대한 들이마시면 되는데 들이마실 때 우리 복식호흡이라고 해서 배에 힘 빼고 배를 쭉 내밀면서 나의 횡격막이 가장 아래로 내려가듯이 숨을 코로 끝까지 들이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쉬면 되는데 내쉴 때요. 여러분들이요. 날숨을 많이 하고 싶으면은 발성을 해야지 더 많이 내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입으로 내쉰다든지 코로 내쉬지 말고 이 운동을 할 때는 자, 소리를 내세요. 하나, 둘, 숫자 세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숫자를 세서 나의 이산화탄소를 모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내보낸다 생각하시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코로 들이마시면 되겠죠. 자, 지금 한번 해볼까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끝까지. 자, 이거를 몇 분 동안요? 10분 동안. 자, 본인이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짜부러졌다가. 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폐는 내가 숨 쉬는 양만큼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폐 스트레칭 운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10분 알람 맞추고 하시고요. 어우, 10분 이거 거뜬하다. 그러시면은 그 다음에는 30분으로 늘리시면 돼요. 기본은 하루에 한 번인데요. 자, 이게 너무 편하고 이제 좋아지잖아요. 운동의 효과를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말 안 해도 하루에 여러 번 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항상 기본으로 아, 나 12시면 항상 폐 스트레칭 운동해야지 하고 딱 앉으신 다음에 알람 10분 딱 맞춰놓고 말씀드린 대로 코로 끝까지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숫자 세면서 내쉬는 폐 스트레칭 운동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자, 폐를 크게 키우면 키울수록, 폐활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생존율이 올라간다. 내가 몸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말랐으면 말랐을수록, 그 다음에 지금 항암 부작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술 후 부작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폐활량이 나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지금 이거 운동 안 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요, 지금부터, 지금 이거 영상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알람 한번 딱 켜놓고요, 시작해 보세요.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어디서든 하실 수 있고, 침상에 누워만 있는 분들도 하실 수 있다. 자, 그리고 몸이 요즘 너무 말라가지고 기력도 없고 저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 있다면은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다른 운동 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폐 스트레칭 운동 있잖아요, 이것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폐를 크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자, 우리 이 폐 스트레칭 모두 다 끝까지 해내서요, 암치료 모두 다 성공합시다. 누구든 하실 수 있습니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